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실 이것도 하나 궁금하긴 했었어요. 지금 현재 여러 이슈들에 따라서 좀 지수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지만, 연준의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곧 유동성도 본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이 요즘 들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기술주 중심이긴 하겠지만, 그건 유동성하고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네네. 예, 우리 원화 강세가 좀 최근 들어서 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 환차익이나 이런 예, 거. 거기다가 예. 또 물론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리밸런싱이 이번 달에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들어오죠. 네, 그 예, 워낙 중국 그렇잖아. 증시도 이제 예. 일부 들어가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좀 근데 더 길게 갈수 있는 건지, 문제는 그러면. 뭐냐면 예.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나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계속 증가해주면야 우리한테 좋은 건데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그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것을 주도한 게안그 경기 방어주들이에요. 걔네들이 설마 뭐 올라가면서 배당주나 이런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다가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걔네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기술주들이 좀 올라가고 이런 식의 좀 업종별 계속 왔다 갔다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차피 이제 부끄러진 그러니까 펀드 그각 펀드들의 이제 마감이 그렇죠. 다가오잖아요. 예. 보통 한 11월 달에 보통 끝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 맞추는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것 이걸 좀 같아요. 순수하게 유동성 장세라고 보기 쉽지가 않네요, 네, 유동성 그러면은. 장세가 되려면 여러 가지 그쵸, 그쵸, 그쵸. 조치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 돈은 많은데 이게 금액 자체는 되게 큰데 안 이게 들어오는 돌아야 거지. 되거든요. 예. 돌아야만이 시장 자체가 좋은데 다들 경기 둔화, 내년도에 경기 둔화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어디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유보금으로 남겨놓죠. 그쵸. 그냥 왜냐면 가지고 있다가 뭐 할까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게 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어적인 스탠스를 좀 기업들이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팀장님은 지금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긴 한데, 이런 경기적인 흐름 때문에 그때 가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네. 우리나라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죠. 실적은 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다 보니까 12개월 포트 PER이 17.2배, 17.3배까지 높다.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5년 평균이 16.6배, 그다음에 10년 평균이 14.9배. 네네, 그러니까 되게 14. 높아요. 예. 높다 보니까 이제 악재성 재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 증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여기에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물량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 주려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이상에서는 상승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매물이 좀 출혈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났던 마이크로칩 테크 실적 발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외로 4% 정도 빠지고 있고 마이크론이나 반도체 업종들이 약보합권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내일도 보면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CVS 헬스나 휴마나,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최근 뭐 상승을 좀 이끌었던 걔네들이 어제 오늘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네. 퀄컴 실적 발표가 있어서 이 퀄컴에 의해서 내일 또 시장의 변화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또 퀄컴의 실적 발표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을 보니까요, 일단 미국의 흐름을 우리가 안 받는 것 같으면서도 받는 그 섹터별로 움직임이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업의 실적 발표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